외국은 일단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첫 강의 얘기 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지금 OECD 이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방역도 잘했고 네.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경제도 이제 잘 선방한 국가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했냐면 1등. 1등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1등한 그래프가 아주 독보적으로 확 올라가 있죠. 2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. 예,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 2등이랑 뭐 거의 꼴등까지 그냥 거의 그냥 비슷비슷한 네. 수준. 네. 어느 나라나 코로나19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중국이 제일 먼저 유행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나서 네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유행을 제일 빨리 겪은 나라가 중국의 우리나라였어요. 그렇잖아요. 네. 우리가 2월 18일에 이제 31번째 환자 나오고 나서 네. 대구 경북이 확 유행이 시작됐죠. 맞아요. 예.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2월 말, 3월 초에 미국이 막 들끓기 시작했고 유럽이 들끓기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한국이 갑자기 한 2, 3주 고생을 하더니 유행 커브가 빨리 거 확 꺾여가지고 금방 안정되는 거를 네. 보면서 한국? 이상하네? 그랬고 근데 한국이 갑자기 잘했는데 자기네가 난리가 났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죠. 한국이 잘했으니까 자기네도 잘할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미국 엄청났죠. 네. 1차 유행도 엄청났고 유럽도 특히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는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던 시기가 5월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막 쟤네 진짜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이 저렇게 당했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국가들이 자기국에서 다 난리 다 치르고 나서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방역도 잘했고 경제도 잘 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때 저도 이 보고서 읽으면서 조금 뿌듯 이랬었습니다. 그럼 이제 K방역의 실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진단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2015년에 메르스를 겪은 게 어쩌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.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의 미국처럼 메르스를 진단하는 체계가 빨리 안 갖춰졌어요. 그러니까 병원에 온 환자 중에서 열이 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메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 검체 뽑아가지고 질병관리청 보내가지고 한 2, 3일 걸리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검사를 못 해주니까 병원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. 그렇죠. 열나는 환자인데 이게 메르스야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진단 방법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신속 승인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세팅을 한 거고요. 이번에 코로나19 때 이거를 처음 써먹었어요. 진단 체계를 빨리 갖춰야 이런 유행을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라 어쩌면 메르스 때 엄청 고생했지만 메르스 때 맞은 매가 어쩌면 코로나19 초기에 대응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.